everybody at home. 회에 기름칠 좀 했으니 이제 좀 더 담백한 고기를 맛볼까요? 렛츠 고기! 예, 여러분!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? 말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. 이곳은 말고기 전문점을 제주에서 최초로 운영하신 그런 식당입니다. 뭔가 이게 뭐 찍어 먹으라고 간장 종류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. 이건 뭐냐? 힘이 불끈! 허! 야, 말뼈 엑기스! 이 말뼈 그리고 말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직접 다 만드시는, 일단 음식을 먹어봐야죠. 곡탕이 구수한 맛이라면 말사골탕은 어떤 맛일까요? 먹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. 꿩 메밀과 그 제주 전통의 그 꿩 메밀과 칼국수와의 그런 맛? 깔끔한, 담백한 그런 칼국수 맛, 그런 국물 맛입니다. 말갈비찜이 달짝지근한 간장옷을 입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고깃결 사이로 촉촉히 밴 양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번엔 육회 맛보러 가죠. 와, 마그마 분출. 촉촉한 육회, 노른자 마르기 전에 잽싸게 후룩! 아, 시원하다. 이 감칠맛, 쫙쫙 달라붙는 이 맛. 숙성되어 감칠맛이 나는 게 육회라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육사심이죠. 간장에다가 말고기는 소고기와 좀 달리 이 담백함이 정말 좋아. 말고기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맛이 함께 따라옵니다. 이렇게 돈가스 한 박스까지 먹었는데 고기의 냄새라고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겠어요. 질기다라는 맛, 뭐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넘어가버려요. 오, 이 말고기의 특징 아시죠?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함유되어 있어서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그 저지방에 굉장히 좋은 그 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예요. 성업에 오면 먼저 말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제주의 최초로 말고기 전문점을 시작한 곳입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 better.